키워드로 이슈를 알아보는 클릭 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정치 교육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정치 교육을 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 2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올해부터 서울 초중고등학교에서 정치사회적 현안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계획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학생들이 논쟁적으로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서울시 교육청은 다가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이라는 이름의 선거법 교육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단체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던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치 편향 논란이 인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YMCA의 교육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모의 선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교육 현장에선 같은 교재를 써도 가르치는 교육자의 성향에 따라 일방적이거나 편중된 정치 교육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보다 세심한 정책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불법 주정차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서울시에 접수된 안전신고 중 불법 주정차 신고 민원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5일 서울시는 지난해 집계한 13만 9천 건의 안전신고 중 불법 주정차 민원이 5만 8천 건을 기록해 가장 많은 민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갓길이나 소화전, 소방차량 출동 지역 내 불법 주차 등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외에도 노후된 육교 시설물이나 고장난 신호등, 파손된 보도 점자 블록 등의 생활 불편 민원이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반 시설물이 고장나거나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우리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이 불법 주정차는 타인의 생활까지 불편하게 만드는 만큼 솔선수범의 마음으로 생활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입니다. 서울시가 서울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에게 지난해에 발생한 학자금 대출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6일 서울시는 주민등록상 서울에서 거주하는 대학생들 중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에 한해 이자 지원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접수는 오는 6일부터 3월 8일까지며 신청은 온라인 서울 청년 포털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신청하려는 학생은 주민등록 초본과 재학 증명서, 휴학 증명서 등의 재반 서류를 스캔해서 신청서와 함께 업로드해야 합니다. 이자가 지원되는 기간의 대출은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대출로 선정된 학생에겐 올 6월부터 대출 이자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학자금 대출 이자 사업을 시작해 작년까지 11만 명에게 90억 원의 대출 이자를 지원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대학생은 이번 기회를 통해 학자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클릭 키워드였습니다.